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 TOP9.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, 안절부절하면서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. 2.8%. 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어요. 손이 막 바르르르르 떨려요. 아, 그리고 맞아. 거짓말할 때 제스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8위, 얼굴이나 손, 발 등 신체에서 땀이 난다. 4.1%. 들통나면 어떡하자고 긴장을 하니까 땀이 나겠죠? 그렇죠. 7위, 목소리가 커진다. 4.1%. 자기가 더 당당한 척, 약간 척을 해야 되니까 맞아.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. 6위,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만진다. 4.2%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그치. 코 만지거나 이렇게 막 자꾸 팔짱을 낀다거나 이런 사람들. 5위, 얼굴이나 귀가 빨개진다. 5.2%. 많죠, 이런 많죠. 분들. 맞아. 그래서 딱 걸리죠, 거짓말을 하면. 야, 너 귀 왜 빨개져? 4위, 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. 7.2%.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평소에 느리게 하다가 빨리 하면 거짓말 하는 거구나. 있어요, 맞아. 말이 갑자기 많아지고 말을 막 빨라지고. 3위, 말을 더듬거린다. 12.0%. 그쵸. 제가 약간 그래요.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거짓말 할 때 약간 약간 더듬거리는 것 같아. 맞아. 2위,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. 20.2%. 이거 진짜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요? 심장이 평소보다 100박수 빨라지죠. 1위, 상대방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. 29.9%. 이것도 많죠. 언성이 높아지면서 손을 떨면서 맞아. 눈빛을 피한다. 아니야. 100%다. 내가 어제 이 외에도 말을 할 때 입을 가리거나 만지거나 그리고 쓸데없는 필요없는 정보를 말하고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고 타인을 응시하거나 특정 문구나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특징도 있대요. 또 삿대질이나 이런 공격적인 제스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뭔가 진실을 추궁해야 돼, 진실을 알아야 돼, 이럴 때 이런 거 잘 기억했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쵸? 얘가 지금 어디를 보나, 어딜 만지나 이런 거.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 나타나는 신체 반응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저는 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즐거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